것인가? 오늘 이혼 서류 보내신 양반이네. 잘 받았어요, 이혼 서류.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나? 어? 내 뒤통수 쳐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당신만 뒤통수 맞았어? 당신도 내 뒤통수 때렸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걔네들이 부부인 줄 알았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 어떻게든 나한테 말을 해서 그 결혼식 막았어야지. 이거 왜 이래? 내 앞에서는 우리 고야 행복을 위해서 덮어주자고 해놓고 뒤에선 고야를 협박했어? 사내 커플? 최고야 극이 집에 덮어주려고 나랑 이혼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내 앞에서는 다시 잘 살아보자고 해놓고 뒤로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셨어? 그러게, 의사 남편 잘 만나서 잘 살고 있는 날 왜 건드려? 아이고, 당신이야말로 조강지처럼 토끼 같은 새끼들하고 잘 살고 있는 내 옆구리를 왜 찔러? 내가 당신 때문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 우리 언니, 우리 지석이 의사 남편까지 버리고 왔어, 내가. 아이고, 정말. 나야말로 뱃속에 새끼까지 버리고 왔다고?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형부 죽지도 않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언니랑 갈라섰어,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양숙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지도 않았고 내 아들도 안 아팠어?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만나서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내 인생도 당신 만나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허허, 그래요. 좋았어, 그럼. 아주 그냥 우리 오늘 결판을 냅시다. 받아든 받아, 받아든 봐. 아야, 이러지 마. 여보. 그냥 빨리 좋게 합의를 보세요. 아, 제 꼴 이거 좀 보라고요. 아내분 꼴이 더 처참해요. 아, 저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 혼자 넘어진 거예요. 지 분에 못 이겨서 절 잡아뜯고 물어뜯고 난 그냥 이 방어만 한 거라고요. 아, 됐고.